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영농부의 하루를 찾아가고 일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자, 배추 심기 전에 먼저 배추 모종을 약에 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로에서 물을 떠가지고 가라이에다가 먼저 약을 치고, 이렇게 해야지 벌레가 안 먹죠? 벌레는 농약을 사랑해. 색깔도 우백인데 미숫가루도 막 미숫가루도 더 맛있겠다. 미숫가루 맛있겠다. 여기다가 이제 모종을 담그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담가 볼까요? 저거 하거든요. 좀 섞어. 뭐 좀 풀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뭐 풀어서 해야 돼요. 여기 심어야지. 자, 비가 와도 심어야 됩니다. 구름 가득이에요. 갖고 와요, 하영아.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배추를 뽑아서 이렇게 구멍에다가 던져놓으면 박하영 씨가 하나하나 일일이 심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배추 모종을 들고 한 개씩 일단은 그 구멍에 하나씩 놔주는 거를 첫 번째로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일도보다 시스템 분업화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밑에 놓는다? 안 놓는다? 놓는다 안 놓는다? 놓는다. 놓는다. 자, 근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해도 되나요? 네. 보통 몇 달에 심어요? 9월이요. 8월 25일 전에 심는데 우리 지금 8월 25일 넘어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심어야 돼요.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배추 농사의 팁. 배추는 예쁘다. 저 지금 빨리 배추 심고 싶어요. 자, 이렇게 고랑을 한번 보세요. 고랑을 보면은 이 로터리를 쳤을 때 배추가 참 중앙에 심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구멍이 왼쪽으로 쏠리거나 오른쪽으로 쏠리는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꼭 가운데다 심어줘야 나중에 배추가 잘 큽니다. 맞아요? 혹시 근데 배추 농사 몇 년 차예요? 배추 농사 8년 차. 맞아요? 네. 이렇게 그런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우리 맛있는 배추를 만든답니다. 아시겠죠? 네. 구멍 옆에 노래. 자, 이거 놓을 때 구멍에다 놓으면은 작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놓을 때 방금 배웠어요. 방금 배웠는데 구멍 옆에다 놔야 됩니다. 왜냐? 왜 옆에 놔야 돼요? 뭐 뚫을 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구멍 옆에 놔서 내 손을 해서 놓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고. 배수로 작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배수로 작업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갱이질로 해가지고 이제 물기를 내줄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작업을 하자마자 이렇게 물기를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손님,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계속 하고 있네요. 네. 여기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올 때는 지금 인수강천으로 배추를 구멍에 넣어서 그랬어요. 제대로 안 심고 이렇게 꽂아만 주고 갑니다. 이렇게 꽂아만 줘도 배추가 자라나요? 네. 나중에 덮어야 되는 게 뭐야. 나중에 덮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나 비가 와서 빨리 작업을 할게요. 뭐 하는 거예요? 사장님. 네. 이렇게 농사 짓는데 비 오는데 안 힘들어요? 저는 비 맞는 거 좋아해요. 저 농사의 매력은 무엇이에요? 잠깐만 일 좀 하시겠어요? 농사의 매력은 자연의 아름다움이에요.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추 씨앗 심어요. 물도 심고. 한번 보여주세요, 배추 씨앗. 배추 씨앗. 서울 배추네요, 여긴 장수인데. 그중에 살짝 모젤라서. 뭐야. 자, 배추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방금 씨앗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여기 밑에다가 구멍에다가 두 개씩 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두 개 놓고. 그걸 안 덮으셔도 돼요? 엄마 흙 안 덮으면 돼요.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 어영아. 응. 꼭 넣고, 잡아. 꼭 누르고, 넣고, 꼭 누르고, 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언제 나나요? 이거 하루 이틀이면 나죠? 아니, 하루 이틀 아니고 일주일 정도. 지금 온도가 잘 맞아서 금방 나올 수 있어요. 동무님, 지금 이제 다 끝났나요? 네. 뭐 하세요? 방금 쉽게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배추 농사가 심기 완료. 비가 오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이 빨리 끝나요. 왜냐면 몸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일을 빨리 하게 되니까 비가 오면 시원하고 일을 빨리 하게 됩니다. 올해는 유난히 8월달에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 동안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농부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다음 스토리에서 만나요. 배추 농사 끝!